좀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나 좀 이런 무게감을 좀 처음 느껴보기도 했고. 그냥 팀원의 의견을 듣고 해줘. 할 거면 해줘. 그러니까 너도 해달라는 거지. 뭐 손도 좀 떨고 그리고 뭐 입도 좀 느려지고 머리도 좀 그렇게 조금 빠르게 안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거 안될것 같은데? 겹쳐버리네? 그럼 이걸로 바꿔야겠다.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열러야 될게 너무 많아. 그리고 결국에 너가 이제 그 관심에 두는 거에 다 바뀌는 거 처음이야. 저와 감독님이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오더를 해야 하고 그걸 더 얘기해줘야지. 네가 더 대답을 해야지. 억울해하지 마. 안 됐어. 동준아, 안 된 건 안 된 거야. 더 이상 겹치지 마. 겹치지 마. 너무 안 됐다. 겹치지 말라고. 그러니까 어떤 게 겹치지 말라고? 거기에 있어서 너무 잘하는 세 명의 선수를 최고의 기량으로 뽑아서 그거를 제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오더를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. 국가대표 오더라는 자리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. 코치랑 그 팀의 오더랑 대립관계가 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. 나도 마찬가지로 네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다시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거기서 조금씩 한 겹 올라가는 거지. 그래서 많이 싸워. 그 다음에 특히 내 같은 스타일은 더 많이 싸워. 저 처음이에요. 처음으로 이렇게 그냥 진짜 지금까지 뭐 뻥 뚫리는 그런 기분. 맞아요. 있었어요. 여기서 근데 그 긴장도 안 되고 부담감도 없어. 맞아요. 부담감이 없어. 맞아요. 확실한 거. 다 떨어졌어요. 그냥 해야겠다 이 생각만 들더라고. 이 게임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오더가 가장 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 나머지 팀원들은 최대한 풀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동준이가 시작 전에 저희를 더 많이 풀어주고 분위기 띄우려고 한 걸 보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고맙죠. 인게임 리더들로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런 멘탈을 다 잡았다는 게. 너가 좀 괜찮아 이제? 좀 괜찮아졌어. 물 한 모금 마셔. 네가 다 먹고 가자. 시원하게. 야, 오랜만에 감독님 또 올라와가지고. 괜찮아. 감독도 오랜만에 썼다. 야, 그럴만했어. 그럴만했어.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우리 나머지 반 남은 거 파이팅 해서 해보면 되겠다. 기분이 할만하다 이거. 파이팅! 고고고고고! 가보자. 가자! 파이팅! 할 수 있다! 컨티네이션스컵 2022 태국판 국아이콘 시험 투르 아이콘홀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데이3 대결! 네. 현재 브라질이 119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83점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36점 차이. 서 선수가 할랜드랑 2대1 마지막 남았을 때 1등 싸움 할 때 수루탄 던졌을 때 때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. 브라질이랑 태국 선수들이 이제 서로 싸우고 있었고 그걸 제가 인지를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관 던지고 이제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보이면 소리 서울! 자 여기도 서울! 서울! 위에서 F 마스터! 자 갑니다. 위에 서울이 오른쪽에 하나 나 껌님! 잘했다 그래도. 제가 마우스를 실수하지 않았다면 이겼을 것 같은데 이게 제 생각한 그 플랜이 약간 오차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교전을 피하다 보니까 되게 사소한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교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앉을 자신이 있어요. 근데 선방을 좀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. 이것이 로키. 네, 선방의 로키. 네, 뿌려주세요. 아, 연습이 잘 됐다.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지 않아도 손에서 반응으로 선방이 나오니까 약간 꾸준히 연습하니까 이것도 되는구나. 준호 형이 타키 세 명 기절시켰을 때 그때가 좀 팀원 입장에서 좀 엄청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. 자, 기적! 불 붙었어요! 일어났다! 자, 기다리면서! 하나 더! 보세요! 착취권! 자, 와! 하나 더! 나 힘들어!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
프로 선수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넘길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. 아깝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밌게 했잖아. 잘 됐고 결과적으로 이거 뭐 어떻든 간에 결과랑 상관없이 사실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팀에 돌아가서 배운 게 있으면 된다. 그게 나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해. 이 뭐 결과랑 상관없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배우고 성장했잖아. 많이 배워갖고 나도 너네들한테 배웠고 그것만 난 됐다고 생각해. 어차피 애초에 내 개인적인 목표는 그거였어가지고 정영이도 동준이도 그 다음에 희준이도 기열이도 그거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경험됐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난 만족하니까 나는 만족해. 나는 개인적으로는 난 만족해. 너네가 다 그런 말도 했고 좋은 영향력을 받고 간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개인적인 목표는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재밌게 하고 와. 내가 밑에서 준비해 놓을게. 오케이. 고생했다. 재밌게 하자, 걔라, 막판. 재밌게 합시다. 개인적으로 우승을 목표로 하진 않았었어요. 뭐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결과가 뭐 4위라는 성적도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성적이고 개인적으로 목표로 했던 건 저희 네 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참여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이번 대회를 하면서 또 팀끼리 연습을 해보면서 약간 공격적인 성향도 많이 배워보고 오히려 또 자신감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대화를 여는 방식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기분을 상대방한테 드러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이런 기회가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엄청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한테 좀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. 요새 프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매치에 계속 웃으면서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네. 이번 PNC는 20매치 내내 시작할 때 웃음 나고 좀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제 우리 팀에 가서도 이제 잘 적용하면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항상 침울해 있는 것보단 밝게 웃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